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오락가락 이어졌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지역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비구름대가 지나고 있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는 긴 비가 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 북부는 최고 100mm 이상, 전북은 12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모레는 남부에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여기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내일 오전부터 밤 사이 시간당 30mm 안팎의 폭우도 예상됩니다. 내일 서해상과 남해상에 강한 바람이 불어들겠고요. 제주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대구 24도, 전주 부산 26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26도, 창원 부산 29도로 내일도 무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은 목요일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영남은 금요일까지, 제주는 토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